지난번 눈썹 화장법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했더니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 화장법, 메이크업 베이스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입니다. 네. 아이고, 지난번에 눈썹 문신하지 말았더니 진짜 12만 명은 눈썹 문신 안 하시겠다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제품 갖고 있는 생각을 못해. 그래서 권하시는 게 뭐냐, 밑화장이라고 얘기해요. 피부화장. 네.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좀 할 거냐면, 피부화장을 조금 깨끗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부터,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쓰고 파운데이션까지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메이크업 베이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종류에 따라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걸 쓰시면 좋고 어떤 제품은 어떤 게 좋고 이런 제품 추천도 해드리면서 좀 베이스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꿀팁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노트 필기도 보고 가져오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좀 지울게요, 선생님. 아예 또 본색을 드러나게 됐네. 화장은 제가 지금 쓰는 거는 클렌징 워터예요. 아, 워터로 된 클렌징이다. 네. 근데 워터의 좋은 점과 로션의 좋은 점 뭐가 달라? 클렌징 로션은 아무래도 좀 유분기가 있냐? 유분기, 그쵸, 유분기가 있죠. 아. 그래서 좀 순하게 쓰시는 분들은 워터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워터가 더 잘 지워져요. 어, 그래? 뭔가 난 그 화장품 파운데이션이 유분이잖아. 그러면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라. 아니. 안 그래? 워터 순하게 지우시는 게 좋아. 아, 이게 워터야? 네. 바이오. 이거 올리브영 같은 감은 있는 것 같다. 그치? 맞아. 나는 이거는 또 클린. 어, 그래? 네. 그래서 세일할 때 사시면 돼요. 원 플러스 원. 네. 세일할 때. 저는 반대입니다. 보통 싸다고 저런 거 두 개씩 사다 놓잖아요. 분명 화장대에서 100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화장 잘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저걸로 세수하셔야 돼요. 괜히 싼 걸로 지어주는 것 같아. 아니, 전혀요. 저는 항상 좋은 제품만. 좋은 제품만. 제가 저한테 다 테스트 해보고. 그래야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지금 클렌징 워터라고 클렌징이 안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엄청 많이 쉬어졌어요. 잔여물들이. 자, 좀 입어보세요. 그렇구나. 물로 된 클렌징이 있다는 건 또 생각도 안 했네. 클렌징 워터가 되게 순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화장을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클렌징. 세안이 제일 중요해요, 화장은. 화장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라. 씻어야죠. 그래서 화장하실 때 세수하고 나서 또 클렌징 워터를 써? 아니요. 클렌징 워터는 그때는 안 쓰지. 화장 지울 때. 그래서 다들 지우는 거는 신경을 잘 안 쓰세요. 메이크업 하는 것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화장을 깨끗이 지워야 다음 날 메이크업도 다 잘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세안을 못 하셨으니까 제가 클렌징 워터로 지우고 스킨으로 조금 토너로 좀 닦아낼게요. 이럴 적에는 토너로도 닦아내는 수준이야? 아니면 영양을 주는 수준이야? 지금은 이제 잔여물들을 한번 토너로 닦아내야죠. 토너로 한번 닦아도 이렇게 잔여물들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더 닦아내야죠, 토너를. 그러니까 저 클렌징 잘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원래 워터를 한번 사용을 하고 클렌징 폼을 한번 더 사용을 해서 세안을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워터로 한번 닦아내고 토너로 한번 더 한번 닦아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이크업은 피부 화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피부만 이쁘면 사실 안 그려도
미인같이 보이는데. 그쵸. 그 젊은 사람들이 색조 화장하면 내가 싫테니까. 저 피부가 너무 이쁜데 거기다 뭐 하러 칠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부 표현만 잘 해도 훨씬 더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장이 뜨잖아. 네. 그러니까 나이 오후 되거나 뭐 건조해서 안 먹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그러니까 피부하고 파운데이션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는지 이게 두터워 보이더라고. 그 두꺼워 밀착이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거. 들뜨는 것처럼 따로 논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피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우선은 화장 피부 메이크업이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소는 내 피부예요. 네. 피부가 수분이 공급이 잘 돼 있어야 어떤 제품을 올려도 다 잘 먹거든요. 뭐 나는 피부 트러블이 있어, 홍조끼가 너무 많아, 아니면 또 잡티가 너무 많아 이러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피부 표현이 잘 안 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분들도 피부 표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피부 표현 그래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피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은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무슨 관리? 그러니까 뭐, 마사지? 아니 아니요. 마사지나 피부과를 돈 주고 가라 이 소리가 아니라 1일 1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일 1팩?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시트 팩도 그것도 나쁘잖아. 매일 하는 거. 아, 매일 하는 것도 길게 말고 그냥 10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날에는 좀 관리의 부족성이 느껴지는 중요한 날에는 화장을 하기 전에 마스크 시트를 하고 떼어내서 그걸 다 흡수시켜준 다음에 그렇게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방송 보면 애들이 미용실 들어갈 때 그 시트팩을 하나씩 시트팩 붙이고 들어가잖아. 시트팩 붙이고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러면 3, 4일 정도 전에는 마스크 시트를 해주시는 게 좋죠. 매일? 매일, 그쵸.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마스크 시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탄력 맞아. 라인 있고 미백 라인 있고 뭐 수분 라인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효과를 좀 많이 보냐면 한 가지 라인을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 그럼 수분이면 수분을 일주일 정도 쓰고 그러면 정말 수분 공급이 돼요. 근데 이제 막 다른 데서 샘플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마스크 시트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있는 거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거 쓰고 내일은 저거 쓰고 이러면 효과는 별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한 가지를 쭉 써라. 그쵸. 일주일 정도. 꼭 근데 그 꼭 냉장고에 넣다 써야 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실온에 그냥 써도 해도 돼요. 아니 난 그것도 또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째려보고 이만큼 있는데 째려보고 안 쓰고 있어. 뭐. 해서 안 좋으나 안 해서 안 좋으나 마찬가지로 안 하지 뭐 이러고. 아직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안 좋은 게 좋아? 안 좋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케미칼이 너무 많대. 피부를 너무 갑자기 좋게 하려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뭐 시집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케미칼 피부로 케미칼을 먹은 건 안 나온댄다? 입으로 들어간 거는 나오는데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아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더욱더 안 하게 돼. 그래도 할 수 없이 내일 녹화다. 우린 제일 중요한 날이 그런 날이잖아. 내일 녹화다. 촬영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 장 해볼까나 그러고 그때 한 장 딱 써봐. 전날. 전날. 하루 전날. 근데 일주일은 해야 되네. 일주일은 하셔야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어요. 일주일이 어렵다 싶으면 5일만이라도. 아, 이틀 봐주네. 이 5일만이라도. 그래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부터 이제 탄탄하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발랐어? 지금은 에센스 바른 거예요. 스킨 아까 토너로 닦아내고 한 번 더 공급하고 흡수시킨 다음에 에센스. 에센스. 에센스 외워야 돼. 그쵸. 자, 이 단계에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선크림 바르고 쿠션을 두드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스킨 로션 기초 작업하고 바로 쿠션을 두드리시거나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많이들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걸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전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파운데이션 단계 전에 사용을 해서 우선은 그 메이크업 베이스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파운데이션을 잘 밀착될 수 있게 도와주고 피부톤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정리를 해주거든요. 보호막을 하나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단계 다음에서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데 메이크업 베이스도 종류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이 도대체 메이크업 베이스 어떤 거 발라야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품을 좀 보여드리자면 우선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리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들고 있을까요? 네, 들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우선은 메이크업 베이스 종류만 해도 다섯 가지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 네. 자, 앞에서부터 얘는 프라이머 제품이거든요. 프라이머 제품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런 모공이 좀 넓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공이나 잔주름 같은 거를 좀 팽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프라이머 제품이고요. 나 프라이머 써야 돼? 뭐 선생님 프라이머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래? 왜냐면 선생님은 모공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세요. 아 그래? 그럼 나는 프라이머 안 써도 돼?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프라이머 단점이 있으면 조금 건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전체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공이 거의 여기 이쪽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하셔서 돌돌돌돌돌돌돌돌 하셔가지고 좀 팽팽해지게 이게 조금 실리콘 제형이에요. 그래도 제형이 어떤 건지 보여드려야지. 여기다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카메라 봐. 너무 가까이 가면 포커스 나가나? 어디 갔어? 오감독. 오감독 화장하는 거 구경하다가 화병 도실 것 같아서 잠깐 쉽니다. 실리콘 제형이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실리콘 제형이라는 거는 뭐 다들 흡수되고 없네요. 아무것도. 매끈매끈하죠.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이게 끈적끈적하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안 끈적거려요. 매끈매끈하기 프라이머. 때문에 이 프라이머가 실리콘 제형이라서 바르면 매끈해져가지고 모공을 조금 줄게 해줘요. 이거 어느 나라 거야? 한국 거야? 베네피트. 아, 그 네. 그림 많은 회사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 예쁜 그림 많은 회사. 그냥 이름은 몰라, 그냥 그림 많은 화장품. 네, 거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돌돌돌돌 발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우 베이스라고. 이거 지난주에 바른 거 아니야? 헤이미시고. 어, 저 진짜 많이 써요, 이거. 이거는 좀 글로우 베이스라고 해서 좀 광채. 그리고 쫀쫀하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광채나고 은은하게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은 톤업 크림. 이것도 아까. 톤업 크림이네, 톤업. 톤업. 그러니까 이것도 베이스라는 거지. 이것도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메이크업 베이스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보면 이거랑 보여드려야겠네, 바르는 말 그대로 톤업이어서 환해지네. 화이트해져요. 화이트 색깔이 딱 나네. 그래서 톤업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바르셔도 돼요. 그럼 이건 내가 발라야 되겠네. 이렇게 톤이 탁 죽어 있는 사람. 좀 칙칙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죠. 그럼 아까 그거 아까 뭐지? 아까 이거 글로베이스. 글로베이스하고 요거 어떤 요거는 반짝이는 좀 광나는 연출을 거고. 해주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좀 피부톤을 좀 톤업 시켜줘가지고 칙칙한 거를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개 섞었어요. 섞어서 톤업도 되고 그렇지 그러면 좋겠다. 톤업도 되고 빛도 광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대1로 1대1로 섞어서 오늘 노하우 다 보여주십니다요. 그러니까, 네. 저 너무 다 보여드린 거죠. 다 보여줘가지고 이제 나 혼자 하고 여기 안 와야 돼. 광이 나요. 톤업도.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분이 없어. 아직 봄 되면 또 많이 건조해지잖아. 그쵸. 막 갈라지고 환절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막 땡기는 거 같아. 맞아.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해드릴 거는 이거는 그냥 수분 베이스거든요. 정말?
이렇게 물처럼. 아. 이렇게 물처럼. 이거는 젤 타입 같이 됐네. 겔 타입. 겔. 겔인지 젤인지 뭐 똑같네. 이거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그냥 수염만 만져보세요. 그냥 진짜 수분. 그냥 에센스 바른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네. 건조하잖아. 네. 또 이제 톤이 죽었잖아. 네. 광도 나고 싶잖아. 세 가지 네. 다 바를 수는 없나요? 세 가지 다 바를 수는 없고요. 너무 많고요. 근데 요즘 기본적으로 글로베이스 자체에 수분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거는 굳이 쓸 필요 없네. 그래도 근데 너무 막 각질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는 게 낫죠. 왜냐면 얘는 조금 쫀쫀한 게 있어가지고 잘못 쓰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수분 베이스 하나 쓰시는 게 낫고. 근데 좀 나는 좀 화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를 사용하셔가지고 섞어서 쓰시는 게 좋고. 여자는 돈이 많이 든다는 오감 동마디 맞아. 돈이 많이 드는 외계인들이. 외계인이라네. 메이크업에서도 한 개도 아니고 막 두 개씩 섞어 발라야 되고. 아유. 맞아.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토너 크림과 글로우 베이스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되는 걸 보십시오. 아이, 제 메이크업 베이스 하나 갖고 또 빛이 나냐 죽냐가 또. 일부러 반쪽만 발라서 좀 비교를 해야겠다. 참. 메이크업 베이스 바를 때는 로션 바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펴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보면 여기가 조금 더 광이 나요. 다른 부분이.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는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이제 전 메이크업 베이스 안 바르고 선크림 바르는데 꼭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에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두 번 사용해 주셔도 돼요. 선크림을 먼저 발라? 선크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 굉장히 두꺼워질 것 같아. 에센스 바르지. 근데 그런 에센스나 토너 같은 경우에를 두꺼운 거를 사용하는 거죠. 무거운 거를, 텍스처를. 좀 수분 라인으로 좀 가벼운 거를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근데 되게 우리 나이에 하는 그 에센스 같은 거는 기능성이잖아. 그쵸. 그럼 좀 진하지 않아? 근데 기능성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거를 흡수를 시켜주시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급해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스킨 막 바르고 흡수 안 시키고 기능성 위에 또 바르고 또 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을 두들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화장이. 그래서 내가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 듣고 이거 참아야 돼. 여기 있으면은 또 딴 생각하다 금세 또 발라. 그쵸? 그래서 바르고 나가. 나가서 부엌일 한 바퀴 하고 흡수가 자연 흡수가 되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서 있으면 바로 하더라고 내가. 아 이거 다들 흡수된 다음에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그 다음 거 끊어가지고 어머나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 아이, 그래서 아니에요. 12번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근데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것보다 손으로 밀착을 시켜주시면서 서서 해주셔야 돼요. 네. 서서 이렇게? 두들겨 주셔야 돼요. 아 그래? 이게 여기 발라놓고 밖에 돌아다니고 오시면 여자들 대부분 이뻐지고 싶어서 화장품 왕창 사다 놓고 이것저것 처발처발 하지만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화장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 안 한다고 난리죠. 5분마다 일어나서 물 마시고 냉장고 뒤지는 애들 누구 닮았을까요? 입술에 건조하니까 바세린을 꼭 발라줘요. 립밤 어떤 거 바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솔직히 고가 브랜드도 써봤고 뭐 다 써봤는데 바세린이 좋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도 선물 받은 립밤서부터 종류가 되게 많잖아. 괜히 걔는 살 거 없으면 그런데 구경 갔다 립밤이나 하나 사오자고 그 모든 걸 제끼고 이제 바세린으로. 맞아요.
그 다음 단계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메이크업 뭐 다 중요하대. 피부 기초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다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오늘 피부 메이크업 하는 거를 좀 많은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 다음 단계는 이제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분명히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쿠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쿠션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 간편하게 잘 두들기고 바로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으이구, 기초 화장법 이야기만 20분을 합니다. 무슨 화장하는 법 배워서 박사학위 딸 건가요? 사실 오늘 파운데이션 바르는 법과 파운데이션 고르는 법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다음번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제가 화병이 도질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소리 좀 지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화장을 수십 년간 했는데 뭘 또 그렇게 배우냐고. 아이고 속 터져. 마치겠습니다. 으아!